부모님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대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상대가 말은 저렇게 하지만 진심은 그렇지 않아 공감을 표현하고 상대의 마음을 읽는 그런 교육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말안 해도 알아주겠지가 제일 강력한 마음의 언어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참 거칠어요. 저는 해외 친구들 많이 사귀면서 깜짝 놀란 게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가장 존중하고 가장 따뜻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는 자식 잘 되라고 더 모질게 말하고 더 많이 야단치잖아요. 아, 우리의 문화 자체가 이렇게 따뜻하게 서로를 위로하고 공감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이런 걸못 받아봤구나.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랑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엄마의 그 언어 표현법 때문에 너무 많이 상처받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연습을 하면 가능해집니다. 첫 번째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면 듣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엄마가 하루아침에 변할 수 없으니까 나의 귀에 해석의 필터를 꽂자. 엄마의 진심은 뭘까? 저 사람의 말의 표면에 드러난 것만 우리가 들을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진짜 모든 사람의 말 속에는 소망이 담겨 있거든요. 엄마의 생각만 내가 해석할 게 아니라 엄마의 소망이 뭔지 해석하자. 그 연습만 해도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해지고 싸울 일이 진짜 줄어들어요. 그렇게 얇게 입고 돌아다니니까 맨날 아프지라고 소리 지르는 저희 엄마의 손에는 제 도시락과 약이 들려 있었어요. 저보다 먼저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러면 그때 빨리 해석의 필터를 돌려야 돼. 엄마의 소망은 뭘까? 그렇게 얇게 입고 돌아다니니까 아, 엄마는 내가 두껍게 입기를 바라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얇게 입고 돌아다니니까 맨날 아프지. 이거 맨날 아프지에는 어떤 소망이 들어있어요? 난 네가 맨날 아파서 속상해. 안 아팠으면 좋겠어라는 소망이 들어있어요. 아, 그 순간에 우리가 또숨한번 크게 쉬면서 해석 필터를 돌리면 엄마의 소망 두 가지. 두껍게 입으면 좋겠어. 나 네가 안 아팠으면 좋겠어. 걱정돼.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싸울 일이 정말 줄어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저희 엄마의 고백도 되게 컸어요. 저희 엄마가 진짜 그날 제가 막 울면서 출근했거든요. 앞에 막 흰머리 난 상태에서 막 울면서 출근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새벽에 저희 엄마가 문자가 온 거예요. 딸아, 점점점. 미안하다, 점점점. 엄마가 마음은 그게 아닌데, 엄마가 자랄 때 부모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근데 엄마가 70이 넘었지만 한번 노력해 볼게. 미안하다고 하세요. 아, 저는 이 책에도 썼는데요. 관계를 회복하는 것 중에서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진 게 뭐냐면, 미안하다고 말하는 용기예요. 미안하다. 예. 그게 제 마음을 완전히 움직여서 제가 통곡하면서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자, 우리는요, 변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순간, 100세 노인도 그날 변할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 뒤로 3년 동안 진짜 많이 변하셨거든요. 예. 자, 저는 엄마의 말을 해석해서 듣는 힘을 길렀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이제 제가 책쓸때 엄마한테 항상 책쓴걸 엄마한테 먼저 교육시켜요. 엄마, 엄마, 엄마. 지금 엄마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상처받을 수 있어. 엄마가 나를 비난했다고 내가 오해해. 엄마, 엄마의 소망은 네가 두껍게 입으면 좋겠다. 안 아프면 좋겠다. 이두 개잖아. 맞아, 아니야? 그러면 저희 엄마가 식사하시다가, 그렇지. 진짜 소망은 그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엄마, 생각을 말하지 말고 소망을 말하면 돼. 처음부터. 근데 엄마 그게 쉽지 않아. 자꾸 연습하면 돼.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야, 나는 평생 살면서 그런 말못 들어봤다. 근데 내 입에서 어째 나오겠노? 이래요.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변하면 우리가 3대, 4대가 변할 수 있어. 엄마 연습하면 돼.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생각으로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저는 빨리 해석의 필터를 돌리고 엄마한테 종이를 줘요. 엄마, 그걸 소망으로 바꿔봐. 1,000원 줄게. 그럼 저희 엄마가 소망으로 바꿔요. 저희 엄마가 안 된다 그랬는데 하니까 모든 말이 소망으로 바꿔진다는 기적을 저희 엄마가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제는
뭔가 이렇게 말하려고 하다가 잠깐 이렇게 잠깐 멈춰요. 그러고는 저희 엄마 너무 귀여운 게 막 억지로 서울 말을 쓰면서 상미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가 바라는 건 이건데 그렇게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이럴 때 너무 귀엽고 너무 웃겨서 저희가 같이 웃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사이가 정말 좋아졌어요.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밖에서 이런 대화를 잘 하려면 연습을 해야 되는데 누구랑 해야겠어요? 가족과 해야 돼요. 나의 가족과. 근데 집에서 연습을 하면서 한 번, 두 번 성공의 경험. 이게 되네. 이게 해석해서 들으니까 내가 참아지네. 예전 같으면 우리 이거 한 시간 싸울 거린데. 이게 되네. 근데 집에서 한 사람만 자꾸 이렇게 해석의 필터를 돌려서 이렇게 숨 한 번 크게 쉬고 지금 당신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소망이 담겨 있는 거지? 이렇게 몇 번 해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바뀌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하면요. 상대도 변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제일 전염성이 강한 게 대화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엄마랑 저는 이렇게 급격히 감정이 나빠지면 각자의 방으로 가서 좀 카카오톡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글로 쓰게 되니까 한번 점검이 가능하고 내가 막 생각으로 상대한테 찌르는 말을 썼던 걸 소망으로 또 바꿔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또 막 서로 그 이모티콘을 남발하면서 서로 막 박장대소 하면서 또 끝나게 되는 거죠. 싸움으로 시작을 해도 마지막에는 크크크 한 10개로 끝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가족이랑 그렇게 해석해서 듣는 연습, 그리고 생각을 말하지 않고 소망으로 말하는 연습, 이걸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부부 간의 싸움도 연인 간의 싸움도 싸움이 잘 안 돼요. 한 사람만 좀 큰 마음 먹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네.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직장인들한테 이 공감과 소통, 관계 교육을 지금 10년째 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수업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직장에서 유난히 상처 많이 받는 사람들, 직장뿐만이 아니라 유난히 상처 많이 받고 할 말 못하고 속으로 애태우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정말 자기 존중감이 낮아요. 자기 존중감이 낮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나를 존중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보잘것 없는 사람으로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상대가 별말 아닌 나에게 조언을 해줘도 그게 비난처럼 들리고 예, 그 말이 굉장히 아프게 다가와요. 그리고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상대가 나를 무시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 상대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을지라도 내가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당연히 우리가 상대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인식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늘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나를 좀 이렇게 소외시키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자아 존중감은 사실 우리가 자기애랑은 또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나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면서도 자아 존중감은 낮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뭐 굉장히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교육 방식으로 키워주셨을 수도 있지만 한국 가정의 분위기가 또 그렇지 않은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또 집에서 어릴 때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많이 야단맞고 큰 경우에는 더 심하지요. 그래서 이것도 연습으로 가능해요. 연습으로 가능하고 내가 나를 보살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마음 근육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 우리가 나의 단점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봐도 단점이 보이고 그리고 나에 대한 존중감 당연히 낮아져요. 그래서 단점에 대한 걸 좀 버리고 나의 유능감을 좀 찾아보는 겁니다. 내가 뭘 잘하는 사람이지?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좀 잘하는 게 있는데 나의 유능감 찾기를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그리고 생활하다가 누군가 나한테 상미야 너는 이거 되게 잘하더라 이렇게 날 칭찬해 주는 경우 있어요. 내 유능감을 찾아주는 경우. 근데 자아 존중감이 낮을수록 어떠냐면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 유능감을 찾아준 사람도 굉장히 무한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나의 유능감을 발견해 줬을 때 어머 저 미처 몰랐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지금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는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 유능감 키우도록 노력해 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칭찬을 또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런 걸 또 기록하세요. 누군가 나에게 유능감 발견해 준 거. 그리고 내가 나의 유능감을 또 발견해서 쓰는 거죠. 뭐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생활에 있어서는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되게 게으르대요. 방 청소도 안 하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누군가와 대화하다가도 아 이거 너무 감동적이야 이런 거 있으면 바로 메모하거든요. 메모하는 거. 넌 머리가 나쁜 대신 메모 열심히 하잖아. 이거 너의 유능감이야. 저 막 이렇게 전 써요. 그리고 진짜 나의 유능감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정말 친한 친구들 단톡방 있잖아요. 허물 없이 지내는 거기에다가 야 요즘 나 자아존중감 완전 바닥이야. 우리 오늘 서로 칭찬해주는 날 하자. 서로 하나씩 유능감 찾아주고 칭찬하자. 가장 나에 대한 유능감을 많이 찾아준 사람한테 나 오늘 그 카페 그거 쏜다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난리가 나요. 서로 유능감 찾아주느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도 놀이로도 해보고 그리고 내가 일기처럼도 쓰고. 그래서 유능감을 내가 어떻게 찾느냐. 제일 좋은 건요. 일기 쓰세요. 하루에 내가 나를 칭찬하고 내 유능감을 쓰는 거 하루에 3개씩. 그러면 1년에 1095개의 나의 유능감이 쌓여요. 하루에 3개씩만 해도. 예. 유능감 못 찾는 날은 오늘은 정말 내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유능감 찾으려고 이 일기를 쓰고 있어. 그런 나를 칭찬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러면 이 자아존중감은 정말 서서히 내 마음에 갑옷 하나 입히는 거예요. 마음 근육. 우리가 깨어있는 평균 17시간은 사방 360도에서 화살이 날아오는 시간이에요. 상대가 의도한 화살도 있고 의도하지 않은 화살도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근육의 갑옷을 내가 딱 지어서 입지 않으면 막 등도 가슴도 막 피투성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나는 죽어야 돼 이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 근육의 갑옷은 내가 만들어서 입히는 거예요. 자아존중감. 아니야 나 그래도 쓸모 있는 사람이야. 또 나도 재능이 있어. 난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웃어. 그리고 나 인사 되게 잘해. 그리고 나는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 보면 폐지 죽는 할머니가 리어카 잘 못 끌어서 그러면 난 언제든지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게 유능감이야. 그리고 내가 나를 칭찬하려고 애쓰는 거 이것도 유능감이야. 계속 이렇게 내가 나에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 갑옷은 점점 더 탄탄하고 두꺼워집니다. 그러면 누군가 어느 날 정말 작심하고 독화살을 나에게 쏘아도 그게 내 심장을 뚫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내 마음 근육 만드는 것이 또 이 책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와 잘 지내고 나의 자아존중감을 높이지 않으면 타인과 잘 지내고 상처받지 않고 서로 정말 좋은 관계 맺으면서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낸다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1번은 내가 나와 잘 지내면서 내 마음 근육 기르기 그리고 2번이 타인과 잘 지내면서도 단호하게 나를 지키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는 것이 인생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 대신 어떻게 좀 더 지혜롭게 대화할 수 있을 건가. 그래서 공감 대화법을 배워보기. 이렇게 제가 책을 쓰게 되었어요. 저는 완전 잘해요. 나 이렇게 잘한다. 너네 나 보고 배워라. 이런 책이 절대 아니에요. 이 책에 보면 저의 실패담이 정말 많아요. 저는 정말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러니까 좀 좋아지더라고요. 저의 내담자들도 이렇게 심각한 관계 못하는 그래서 고통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같이 연습하니까 나아지더라고요. 우리 같이 해봐요. 이런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연습하는 책이에요. 함께. 네. 키우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우리는 누구나 직장인이면서 또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이끌어야 되는 조직의 리더이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역할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에서 다 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넣으려고 했었는데요. 제일 힘든 게 진짜 부모 자녀 대화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상담실에서도 보면 저한테는 진짜 힘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많이 와요.
얘들이 저 학교 못 다니겠어요. 친구들이 너무 무서워요. 막 벌써부터 공포에 떠는 애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저는 반드시 부모 상담을 해요. 왠지 아세요? 이게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 인간관계의 공포가 길러진 거거든요. 너무 엄한 부모님, 전혀 자녀의 감정에 공감해 주지 않는 부모님. 우리가 사실 자라면서 내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가 다 있어요. 우리는 다 결심해요. 나는 내 자녀에게 이 상처를 결코 물려주지 않으리라. 내 자녀는 행복하게, 나와 정반대로 행복한 아이로 자라게 해야지.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요. 내 부모한테 들은 대로 내가 내 자녀한테 말하고 내가 받았던 상처가 내 자녀에게서 또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아이들의 부모를 상담해 보면 이 부모들이 자기 부모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대화법을 자녀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펑펑 울어요. 몰랐다고. 잘 키우려고 그랬다고. 우리는 다 내 자녀를 잘 키우려고 좀 더 독하게 말하고 더 훈계하고 단점을 지적하고 이렇게 하죠. 핀란드와 덴마크는 행복지수 1위의 나라예요. 거기서는 아이들에게도 행복교육을 하지만 부모에게도 행복교육을 합니다. 그때 부모한테 뭐 가르치는 줄 아세요? 부모에게 자녀와 대화할 때 단점 지적하지 말고 장점만 아이들한테 말해줘도 된다. 장점을 자꾸 말해주고 공감해주면 단점은 자연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책에서도 공감에 대한 얘기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요. 공감은요, 진짜 지금 당장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공감해주는 걸로. 뭐 우리가 진짜 막 비행기에서 그런 고소공포증이나 공황장애가 와서 진짜 막 숨이 넘어가는 사람들 비행기에서 만나는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해외로 가는 비행기에서 그 공황공포가 와서 거의 정신을 잃었던 적이 있어요. 숨이 멎고.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뭐였냐면 금발의 할머니 승무원이 저를 안고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죽어도 내가 같이 죽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어도 내가 같이 죽어. 내가 끝까지 너랑 같이 있을 거야. 괜찮아. 물 먹자. 약 먹자. 막. 예. 네. 그러면서 제가 주는 것들을 받아 먹고 아주 깊이 자고 눈 뜨니까 독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비슷한 상황을 최근에 비행기 속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날 그 비행기에는 의사가 없었어요. 막 긴급 방송이 나오고 했는데 의사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승무원한테 그 사람 옆으로 저를 옮겨주거나 아니면 승무원이 좀 해달라고 그냥 안고 두드려주고 괜찮아 내가 끝까지 같이 있을게. 죽어도 우리가 같이 죽어 괜찮아. 이렇게만 해줘도 많이 좋아질 거라고. 근데 실제로 승무원이 그렇게 했는데도 많이 그분이 좋아지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건너편 자리에 앉아서 계속 괜찮다고 해서 웃는 것만 해줬거든요. 우리가 아이가 어릴 때 부모가 이걸 해줘야 돼요. 예. 네. 어떤 경우에도 나한테 공감해주고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있어. 너가 어떤 공포스러운 상황, 어떤 두려운 상황을 당해도 엄마가 같이 죽어, 괜찮아, 우리 같이 있어. 이런 느낌만 줘도 그런 공포와 불안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공감하는 표현이 잘 정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뭐만 해도 되냐면요. 그 아이 때는 막 분리불안도 있고 그리고 처음 학교 가면 어떤 아이든 관계의 공포를 느끼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때마다 부모님이 너 왜 친구들이랑 잘 지내야지 왜 잘 못 지내? 야 너도 손 들고 무대에 올라가 봐. 발표 왜 못해? 야 친구들이 너 따돌렸어? 네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네가 좀 잘해봐. 네가 가서 애들 선물 줘. 막 이런 식으로 엄마들이 대응을 하세요. 근데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나 학교에서 이런 게 힘들어. 나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좀 따돌림 당하는 것 같아. 나 학교 가는 게 무서워.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진짜 SOS를 보낸 거거든요. 그때 엄마 아빠가 그래 처음엔 다 그럴 수 있어. 그랬구나. 아유 우리 아이가 힘들었구나. 그래 그래. 엄마도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그랬네. 엄마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 아이가 느끼는 거 말하는 걸 그대로 공감하고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랬구나. 그랬구나 라고 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해주는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특히나
이 관계에 미성숙한 부모들이 공포심이 있기 때문에 내 아이가 친구 잘 못 사귈까봐, 선생님들한테 칭찬 많이 못 받을까봐 더 공포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더 다그쳐요. 야, 네가 먼저 한다고 해봐. 네가 애들하고 잘 지내야지. 그럴 때 애들은 훨씬 공포스러워지거든요. 오히려 부모님들이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엄마도 그랬어, 아이를 안심시켜주고 그 감정에 충분히 공감을 해주면 아이들의 마음이 살아나요. 그럼 엄마 어떻게 하면 돼? 엄마 나 좀 도와줘. 그래, 맞아. 그래, 엄마 생각해보니까 엄마는 이렇게 하면 좀 나아졌던 것 같아. 너도 엄마랑 해볼까? 그리고 언제든 힘들 때는 엄마한테 말해. 엄마는 네 편이야. 이렇게만 해줘도 애들이 살아나요. 근데 저희 상담실에 오는 초중고 학생들 중에 애들이 다 관계가 어려워서 학교 못 다니겠다 그래요. 그러다 보면 내가 너무 부족하네. 나는 진짜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애들이 어느 날 자기를 벌하기 시작해요. 너무 바보 같은 나를 처벌하는 것, 막 자해를 하기도 하고, 내가 나를 벌주기 위해서. 근데 이 아이들의 공통점이 그런 공감을 어디서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부족한 애, 나는 관계 못하는 애, 그 비난을 누구한테 들었냐면 내 부모님한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을 상담해보면 어떤 분들은 막 울면서 이러세요. 나도 내 부모한테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왜 나만 해줘야 돼요? 이래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막 울어요. 그 엄마의 마음속에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뛰쳐나와서 우는 거죠. 그러면 그 엄마를 충분히 위로해주고 나의 아픔이 내 자녀에게 대물림 되는 걸 원하시냐고 물어보면 통곡을 해요, 엄마 아빠들이.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우리가 오늘부터 변하자고, 아이한테 정말 공감해주는 대화를 오늘부터 연습해보자고. 그래서 가족들을 함께 대화 연습을 시키기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내 부모만 공감해줘도 이 자존감이 아주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아이들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부모님들도 이 아이랑 함께 그런 연습을 하면서 직장 내에서 내 관계가 많이 변했다. 예전에는 팀장님이 무조건 나를 무시하고 나한테 화낸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보니까 내 자격지심이 많아서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한다라고 오해했던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부모님들이 또 역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먼저 나의 상처를 좀 돌보고 내 가족과 관계를 좀 회복할 때 밖에서의 관계도 놀랍게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단계를 다 건너뛰고 직장 내 인간관계가 힘들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가 동시에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타고난 능력도 아니고 연습을 통해서 가능하고, 이 연습은요, 내가 변하겠다, 오늘부터 노력해보겠다 의지를 갖는 그 순간에 저는 인생의 혁명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네. 이 책을 나오자마자 읽고 한 분이 저한테 메일을 주셨는데, 자기는 그러니까 이 분은 병원을 운영하다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병원까지 접고, 막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자꾸 가족들한테 분노하고 이렇게 화가 나고 이렇게 내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가. 근데 알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뭐 밖에서의 관계도 다 깨지고 가족 관계도 너무 나빠지니까 관계도 연습이 필요하다고? 그럼 이 책 한번 읽어볼까? 이러고 바로 사서 읽었대요. 근데 이 안에 수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 자기의 내면의 상처 때문에 현재의 가족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밖에서의 관계가 끊어지는 수십 명의 사례와 회복 사례가 나와 있거든요. 이걸 읽으면서 잊어버렸던 또는 무의식 속에 있었던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타인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기가 발견해냈다는 거예요. 어릴 때 엄마한테 너무나 학대당했던 거, 그리고 엄마가 나에게 늘 공감해주지 않고 네가 이상한 애야, 네가 성격이 지랄 같아서 이렇게 된 거야. 예.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네 성격이 지랄 같아서였대요. 그래서 항상 내가 문제 있구나. 근데 돌이켜보니 나의 엄마도 그리고 나의 가족들도 나한테 다 그렇게 해왔던 것 같다. 그래서 밖에서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어도 나는 늘 부족한 사람, 내가 문제 있는 사람,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 삶 자체가 고통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미처 몰랐던 걸 발견해냈다.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 또한 제가 제 마음에 있는 상처들, 그리고 아주 많이 비틀어져 있는 저의 마음들, 아주 답답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짜증이 나고 분노에 차있나. 제가 20대 때. 그런데 그때 수많은 책을 읽으면서 책 속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맞아. 그래서 내가 이랬네. 그런 사례들도 우리가 무의식 속에 묻혀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책이건 많이 읽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분은 저한테 메일을 너무 길게 쓰셔가지고 읽는데 한 20분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의 그런 고통들을 이 책 속에서 발견하고, 아, 이제 원인을 찾았고 앞으로 이렇게 해보겠다. 그냥 스스로 자기가 처방까지 다 하셨더라고요. 제가 상담을 해도 줄 수 없는 너무나 좋은 처방까지 스스로 다 찾아내셨더라고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 마음속에는 안나 프로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힘과 자신감은 이미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다 답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그게 안 보여요. 먹구름에 가려서. 그런데 좋은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을 때 거기서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답을 썼어요. 선생님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제가 개인 상담을 했어도 이렇게 좋은 대안과 이렇게 좋은 처방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지혜는 다 선생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 책이 그걸 발견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고 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마음이 치유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을 보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방송 보고 또 책도 많이 읽고 하다 보면 미처 몰랐던 상처를 발견하게 되고,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속에 답이 있어요. 그것도 건져 올릴 수가 있습니다.